편하게 할 한복을 찾아라. 한복 미션을 향한 외국인 3인방의 매력 발산.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안 입는 느낌. 과연 이들은 미션을 완성할 수 있을까? 우승을 향한 치열한 대결의 현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 박술려를 만나 다채로운 한복의 세계에 입문한 가브리엘, 라우라, 샬로. 세계인의 한복을 입기 위해 3인방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예절 교육부터 디자인, 한복 자태까지. 봄이니까 꾹덕 비었어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붙이는 거 봤더니 한복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3인방의 고군분투 도전기는 계속됩니다. 첫 번째 도전 장소는 경복궁? 안녕하세요. 저 오늘 한복 입고 나왔어요. 사실은 생각해 봤더니 서울에서 어디 한복 입고 가장 어울리는 장소 생각해 봤더니 경복궁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복궁에서 관광하러 왔어요. 야, 왔어! 너무 이쁘다! 언니도 이뻐. 미안해. 조금 늦었지. 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미안해. 오늘 언니랑 만났어요. 사실은 우리는 경쟁인데 좀 왠지 혼자 오면 부끄럽고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랑 같이 오니까 더 힘주고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경쟁자라도 같이 오고 같이 경험하려고 왔어. 언니 잘해봐요 우리. 어쨌든 내가 이길 거니까. 미션의 힌트를 찾기 위해 본격적인 경복궁 나들이에 나선 라우라와 샤울로. 좋다. 근데 진짜 사람들 보고. 그 경복궁에 몇 번에 왔는데 처음으로 한복 입고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또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저는 그냥 한복 입고 돌아보면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막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런 생각 없고 이쁘다고 해주잖아요. 맞아. 되게 좋아요. 와, 이쁘다. 뭔가 궁으로 들어가는 궁중. 맞아. 도심은 물론 왔다. 경복궁에서도 보기 힘든 한복 차림에 관광객들의 시선이 두 여인에게 쏟아지는데요. 봐봐, 사람들 다 사진 찍고 있어. 아이, 부끄럽다, 진짜. 아직도 찍고 있어. 그렇겠지. 와, 진짜 여왕 되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들어갔어. 자기 궁으로 들어온 뭔가 맞아. 여왕이고,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우리는. 와, 아, 진심이다. 아, 내 꿈이다. 되게 진짜. 너무한다.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카메라! 설마! 카메라? 또 미션! 경복궁 나들이 기념 특별 미션! 많은 이들에게 한복을 알리고 기념사진을 남겨라! 과연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한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먼저 라우라가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라우라! 미션 꼭 성공하길 바래요!
사진 같이 찍을까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입어보는 거 어때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한복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럼 어떤 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거 되게 예쁜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an I ask you a question? Sure. Do you like Korean traditional dress? You know this is a Korean traditional dress, right? Yeah, but do they have for men too? Do you think even foreigners would like this kind of dresses? I don't think they would wear it. No. They like it for the tradition, but not for wearing. Okay, Korean traditional dresses. When do you think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m to wear it? Special events like only in Korea. Only in Korea. Okay. 역시 남자들이니까 아마 한복의 낭만 잘 못 볼 것 같아. 여기 다 젊으신 분이 안 보이네요. 젊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Hello, guys. Hello. Can you take picture with me one more time? Yeah. Oh, yeah. So I'm from Uzbekistan, and I wear a Korean dress. And how do you think? Is it okay? Looking okay? Or is it really good? So good color, pink. Yeah. Oh, thank you. Thank you.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traditional dress? It is very beautiful. It is really? Very beautiful. What do you think? What the special one is? What colors or maybe four? Four. Four. Okay. Thank you. Photo. Huh? It's photo. You can take picture with me. 谢谢啊. 좀 漂亮. 역시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만난 샤을로. 한복 모델이라도 된 듯 촬영 요청이 끊이질 않는데요. 한복을 알리는 것은 물론 기념사진 촬영까지. 이 정도면 무난히 미션에 성공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 사람인데 되게 한국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처음에 눈에 안 띄었는데 자기들이 찾아와서 중국말로 사진 찍자고 하니까 지금 많이 찍어서 기분이 좋아요. 미션 완성! 성공적으로 완성할 거예요. 그 시각, 라우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지금 없어요? 어떻게 찾아야겠다. 可以拍照片吗? Can you take a picture? 실패. 一起拍. 谢谢. 오,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guys? Can I take a picture? Yeah. Thank you. Hi. 오, 찾았어요. Hi, you Korean? No, I'm not Korean. Dress? Do you like? Thank you. Do you like this dress? I like. Do you think you can wear it in China? This is Korean. Ah, Korean. Party. This is a party. A party. Party. Thank you. 역시 외국인한테 물어봤을 때 언제 이런 이쁜 옷을 입을 수가 있는지 거의 다 파티에서 입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맞긴 맞는 말이에요. 날마다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파티? 특별한 행사 있어야 이쁘게 입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Hi guys,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Oh, sure. Thank you. 한복. 한복. Yeah. A foreigner can wear it and still look nice. Yeah, really. Why are you waiting?
question was? I was waiting for them to see what's the answer. What's it supposed to be? And do you think even abroad, it's a dress that could have success? Maybe like wedding. A wedding? Formal occasion. Formal occasion. And the dress? So which one do you think it would be more appealing to foreigner? Maybe either the short one or the one that's like the most fancy. The fanciest. Okay, thank you. Yeah. Bye. Bye. 이 미국 분들이 하와이에서 오시는 분인데 일단 한복 되게 이쁘지만 외국에서 입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꼭 외국에서 입어야 되면 뭐 결혼식이나 이런 중요한 날에 입는 거 맞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사람들이 다 같은 의견 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에 입기 좋아요. 언니! 몇 명 찍었어요? 저 엄청 많이 찍었는데? 기억이 안 나. 저 엄청 많이 찍었는데? 엄청 많이 찍었는데? 잘했어? 특히 중국 사람들 엄청 많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저 달았다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나라별로 부르는데. 그러면 안 되죠. 10분이 짧은 시간인데 누구든 다 잡아야죠. 아, 이민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 말라고! 예! 애가! 저리 가!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외국에서 입기 좀 힘든다고 하셨지만 특별한 이벤트 있으면 이쁘게 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쁘다고 해주고 색깔도 그리고 한복의 그런 뭐랄까 모양이 되게 이쁘다고 이런거나 이런 거 다 이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미션 성공! 라우라 샤울로 수고했어요. 그 시각 가브리엘은 한복 혼자 입기에 도전 중인데요. 이미 몇 차례 한복을 입어본 가브리엘. 이젠 제법 능숙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역시 최종 점검을 위해선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왼쪽, 오른쪽? 왼쪽이나 오른쪽? 잠깐만. 이거 오른쪽. 그 안에는 써 있어. 이렇게 하는 거지? 아 맞다 그래. 이게 안 이렇게 비는. 멋있네요. 잘 어울리네요. 역시 한국에서 태어났었어요. 일단. 한복으로 제대로 멋을 낸 가브리엘. 이번엔 특별 사진 촬영까지 나섰습니다. 미국인이긴 하지만 한국의 전통미가 느껴지는데요. 멋져요, 멋져. 선생님 바로 선생님. 미리 하시죠. 한 잔 드십시오. 사줄까? 어, 300? 아, 그 페이스북이나 우리 블로그에 사진 올리고 싶어요. 왜요? 네, 그 친구랑 가족의 반응을 어떨지 뭐 궁금해요.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미션의 힌트를 얻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인 가브리엘. 소셜 네트워크에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이 한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볼 생각인데요. 과연 어떤 댓글들이 올라올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한복 아니 이건 미국식 한복? 정말 한복 닮은 꼴이긴 하네요. 그 한복 바지 처음 봤을 때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거 80년대 미국식
한복 바지예요. 인기 많은 가브리엘. 사진에 댓글이 벌써 잔뜩 달렸습니다. 그야말로 호평세례. 한복에 대한 반응도 엿보고 한복을 알리기도 한 일석이조의 도전. 가브리엘, 참 잘했어요. 그 처음에는 기대 없이 그냥 입어봤어요. 근데 입어보고 그 뭐 사실은 창피 좀 색 특히 색감 때문에 좀 창피했어요. 근데 편안해질수록 진짜 그 장점 뭔지 알게 됐어요. 그 편하고 그 가볍고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안 입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주로 뭐 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입어보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세계인을 반하게 할 한복을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선 나우라. 벌써 새로운 도전거리를 찾은 듯한데요. 호기심 천국 나우라, 도전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저고리예요. 안에 솜 들어가 있는 누비 저고리예요. 너무 예뻐요. 네. 저 구경해도 돼요? 네, 구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뭐예요? 향, 냄새라는 거? 예. 그거는 한복 입을 때 그 액세서리를 하는 거예요. 네. 한국은 저고리 밑에 이렇게 노리개라고 해요. 아, 네네. 네. 향 들어있어요. 허브. 이거 무슨 천이에요? 실크예요.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는 명주라고 해요. 실크. 네, 실크.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 저희 사실은 네. 한복 골라야 되는데 여러 스타일 중에 네. 외국인들이 현재 쓸 수가 있는 관심이 제일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있는 네. 한복 골라야 돼요. 아. 수많은 종류 중에 아이디 한복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네. 네, 색깔도 예쁘고 네. 그러면 이것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예, 이거 직접 제가 염색한 거예요. 오, 진짜요? 네네. 복잡해요?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배우실 수 있어요. 한번 배우는데 한번 가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도 배워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요. 배우실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네, 그럼 가세요. 네. 네. 천연 염색에 도전한 라우라. 여기서 미션의 힌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와, 핑크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색깔 샘플들이 여러 가지 많죠. 와, 인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염색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쪽빛 염색이라 그래가지고 이 자연에서 나오는 색상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오늘 해보는 거 특별한 걸 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인디고색 만드는 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준비해볼까요? 네네네. 네. 이렇게요?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색 쪽빛. 이 우아한 색을 내려면 천을 담갔다 뺐다 반복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 냄새. 냄새는 좀 심하다. 아, 다 아프다. 네, 이제 공기를 만나면서 파랗게 변해요. 와. 이렇게 다 펴서. 또. 이거 너무 신기하다. 색깔 자꾸 바꾸는 거. 조금만. 어떻게 이 파란색 나와요? 이거는 이제 쪽이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색소를 뽑은 다음에 그걸 이제 잿물에 넣어서 발효를 시켜요. 지구상에서 파란색은 쪽이라고 하는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와. 어느새 깊고도 짙은 쪽빛이 탄생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변하고 있죠? 네. 오,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거니까는 염색해 보니까 어때요? 너무 예뻐요. 되게 신기하고 특히
일반적인 하얀 거다가 그렇게 깊은 색깔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염색도 전부 자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인체에 좋아요. 냄새도 없애주고 몸에서 나는 냄새도 없애주고 한국이란 중국이랑 일본에 다 이런 문화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태리나 이렇게 서양 같은 데는 그 전통적으로 입었던 의상들이 지금 현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 동양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유교 사상 같은 것들이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문화들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현대와 전통을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믹싱을 해가지고 그렇게 옷 디자인에서 입는 경우들도 많고 생활 속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연에서 얻은 귀한 아름다움, 한국 전통의 색 쪽빛. 체험을 통해 라우라는 미션의 해답에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모두의 도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막내 샤울로도 그냥 있을 순 없죠. 한복은 물론 한국 전통 의복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저 이번에 한복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저 한복에 대해서 많이 몰라가지고 여기 전시회에 있는 거 들어가지고 찾아왔어요. 국립민속박물관에 한국인의 일생과 의례에 관련된 전시관이 두 곳이 있어요. 아마 그곳에 가시면 전통 한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좀 얇은 것 같은데 이게 다 여름 옷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 전시실 여기 주제가 지금 여름에 관련된 걸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있는 그 우리 전통 소재. 네. 이제 주로 모시나 삼베를 여름 옷을 입을 때 그 재료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재료로 된 그 한복을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겨울을 주제로 한 전시 공간이고요. 이제 그 안에서 옷을 이제 솜옷찢기라고 해서 옷 안에 이제 솜 넣어서 이제 지은 솜저고리라든지 이제 겨울에 입는 누비저고리 같은 그런 이제 아이템들이 있는 곳이고요. 저 이제 모자는 여자가 쓰는 주로 쓰는 모자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그 조바이라고 하고 왼쪽이 남바이라고 하는데 와 진짜 귀여운데 이거? 이거 남자 거예요? 여자 거예요? 아, 이거는 남자 여자 다 같이 공동으로 입는 두루마기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이게 원래 설날에만 입을 수 있게 특별하게 입는 그런 약간 세뱃돈 받으려고?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귀엽다. 이 옷들이 진짜 귀여워요. 딱딱딱 줄줄마다. 와 근데 선생님 여기 한복 그런 느낌이 안 드네요. 여기는 왜 현대적인 그런 옷들인데? 네, 여기는 그 한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안드레긴 선생님의 작품을 전시한 그 기증 전시실입니다. 네, 너무 화려해요 이게. 너무 화려해요. 근데 이 옷들이 약간 한복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 옷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을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된 그런 옷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외국적인 그런 느낌도 있는 그런 옷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화시킨다. 진짜 좋아할 것 같고 색깔들도 이렇고 파티에도 입고 가도 될 만한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진짜 이뻐요. 형태는 약간 서양식 옷의 그런 느낌인데 네. 문양 같은 게 한국적인 조금 한국적인데 그런 분들이 조금 독특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의 세계화하는 방법 중에 또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드디어 샤울로도 미션의 힌트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세계인을 반하게 할 한복을 찾아라. 한복 패션쇼 무대 데뷔를 건 치열한 도전. 한복 패션쇼 무대에 설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외국인 3인방의 활약을 기대하세요.